안녕하세요, 태바트입니다. 그동안 갤럭시 탭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그림을 그리는 유저라면 갤럭시 탭에서 사용 가능한 메이저 드로잉 프로그램을 정말 기다리셨을 텐데요. 이런 분들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었죠. 지난 8월에 출시한 갤럭시 탭 S7의 발표와 함께 정말 유명한 그 프로그램 클립 스튜디오가 갤럭시 탭으로 출시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클립 스튜디오는 저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은 없었지만 소문은 익히 들어서 정말 궁금했던 프로그램이에요. 실제로 1년 전쯤에 제작사인 셀시스사와 메일을 주고받았었는데 그때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이렇게 정말 출시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안드로이드는 갤럭시 스토어에 선출시가 되어 갤럭시를 사용하는 유저들만 사용 가능하도록 한정되었었지만 현재는 플레이스토어에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클립 스튜디오가 매니아들 사이에서 왜 이렇게 유명한 프로그램인지 몇 가지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과연 갤럭시 탭에서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 테스트 드로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책도 구매하고 튜토리얼 영상도 많이 찾아봤지만 워낙 방대한 기능의 프로그램이다 보니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기능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 이 영상 댓글에 적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클립 스튜디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클립 스튜디오. 전 세계 900만 명 이상의 아트 크리에이터가 사용하고 있는 드로잉 프로그램인 클립 스튜디오는 그림을 좀 그린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유명한 프로그램입니다. 전문적인 일러스트에서부터 만화와 애니메이션 제작에 특화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사실적인 브러쉬와 다양한 소재, 벡터 레이어 지원까지 편리하면서 전문적인 기능과 안정적인 사용감이 특징입니다. 클립 스튜디오의 출시 이후에 그래픽 툴의 대명사인 포토샵에서 많은 사람들이 클립 스튜디오로 넘어가는 현상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사용 난이도가 매우 높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익숙하고 직관적인 UI를 가지고 있어서 디지털 드로잉 초보자라 할지라도 쉽게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일정 수준 이상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으며 그림을 전문적으로 그리는 아티스트 또한 상업적 퀄리티의 그림 작업까지 가능한 만능 드로잉 프로그램입니다. 클립 스튜디오는 유료 프로그램이며 PC에서는 일시불 버전을 구매하여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모바일 환경에서는 구독형 서비스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갤럭시 유저라면 6개월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6개월 정도 무료로 체험해 본 뒤에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클립 스튜디오는 프로와 EX 버전이 있는데 두 개의 버전은 일부 기능과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여러 페이지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즉 만화와 웹툰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편의 기능이 준비되어 있는 게 더 가격이 비싼 EX 버전이고 기본적인 일러스트 같은 일반 드로잉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프로 버전도 충분히 많은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클립 스튜디오를 실행해보면 보신 바와 같이 PC버전과 완전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볼 수가 있는데 거의 모든 부분이 PC버전을 그대로 이식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벽하게 구현했더라고요. 그럼 클립 스튜디오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스럽고 사실적인 브러쉬입니다. 제가 브러쉬를 첫 번째로 언급한 이유가 클립 스튜디오를 체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왜 클립 스튜디오를 사용하는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던 부분이 바로 브러쉬였어요. 브러쉬가 정말 너무 마음에 듭니다. 뭐랄까, 전반적으로 브러쉬에 수분기가 좀 많은 느낌이에요. 촉촉하고 착 감긴다고 해야 할까요? 뻑뻑하지 않고 부드러우며 가볍지 않고 깊이가 있어요. 120Hz의 주사율 에서 펜의 지연 속도가 크게 느껴지지 않으며 유화, 수채화, 연필, 먹, 에어브러쉬까지 각 브러쉬가 가진 속성이 매우 자연스럽고 사실적으로 표현됩니다. 브러쉬의 설정 또한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어 크기, 불투명도, 안티에일리어싱, 손떨림 보정 등 용도에 맞게 설정 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브러쉬의 색 혼합 기능 같은 경우에도 너무 자연스럽게 색을 섞어주는데 평소 에어브러쉬로 자연스러운 중간 톤을 만들던 제 드로잉 프로세스를 과감하게 바꾸게 하는 기능이었어요. 예를 들면 팔에 명암을 넣을 때 이렇게 그림자 쪽에 진한 컬러를 한번 그어주고 색이 만나는 경계를 색 혼합 기능으로 뭉개주면 자연스러운 명암 채색이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는 매우 세부적인 부분까지 조정 가능한 환경 설정입니다. 클립 스튜디오의 상단에 로고 모양 메뉴를 클릭해보면 환경 설정, 커맨드 바 설정, 단축키 설정, 에어 액션 설정, 수식키, 필압 검지 레벨 조절 등 많은 부분을 설정할 수 있는 옵션들이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설정 옵션 하나에 다소 심플한 목록으로 한정되어 있는 다른 어플들과 다르게 세부적인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씩 열어보면 진짜 프로그램의 뿌리까지 내 취향에 맞게 바꿀 수 있다.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터페이스 컬러 스타일 변경부터 화면 레이아웃을 PC와 동일하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단축키도 거의 모든 기능을 하나하나 다 설정할 수가 있고 갤럭시 탭의 에어 액션에도 몇 가지 기능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필압 설정도 화면에 평소 사용하는 필압으로 자유롭게 그리면 제 스타일에 맞춰서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부분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너무 옵션에 대해서 모든 걸 세팅하고 사용해야지 라는 생각이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가 있으니까 몇 개의 그림을 직접 그리면서 제일 원하는 필압 느낌이나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에 대해 하나씩 맞춰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갤럭시 탭 사용자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설정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 확장 설정 터치 제스처의 손가락으로 도구 사용 해제입니다. 팜 리젝션을 위해서 제일 필요한 기능이었는데 여기 보이는 손가락과 펜에서 같은 도구를 사용이나 손가락과 펜에서 다른 도구를 사용 둘 중 어느 하나를 설정해도 매우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손가락이 닿는 순간 브러쉬가 작동하거나 화면이 움직이게 되는데 처음에 이걸 몰라서 팜 리젝션에 매우 불편함을 겪었고 과연 클립 스튜디오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여기 손가락으로 도구 사용이 모든 터치를 끄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캔버스 위에서 손가락을 인식하는지 안 하는지의 차이였습니다. 손가락은 한 손가락만 의미하는 것이며 두 손가락은 그대로 인식하기 때문에 화면을 회전하거나 확대, 축소도 가능합니다. 어찌되었든 손가락으로 도구 사용은 무조건 해제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방대한 소재인데요. 사실 저는 웹툰을 연재하거나 그림을 직업으로 갖고 있지 않아 제대로 사용해 본 적은 없지만 많은 그림을 빠른 시간 내에 그려야 하시는 분들께서는 매우 유용한 기능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우 많은 소재들이 보이는데 이렇게 배경 소재를 끌어와서 적용하거나 책상 그림 위에 책 같은 오브젝트를 올려놓을 수도 있고 3D 모델을 불러와서 포즈를 지정한 다음 참고해서 드로잉을 하면 정확한 인체 드로잉도 가능했습니다. 네 번째는 만화 그리기에 특화된 기능들인데 클립 스튜디오는 애초에 웹툰, 만화를 연재하시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소개되어지고 있을 정도로 자신 있어 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살펴본 결과 꽤 많은 기능들이 세세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컷을 만들고 스케치를 하고 채색 단계에서 톤을 붙일 수 있으며 말풍선 또한 매우 편하게 삽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텍스트도 물론 편리하게 작성이 가능했습니다. 컷마다 레이어가 자동으로 세팅되기 때문에 컷 밖으로 선이 넘어가는 불편함도 없었고 파일 생성 시 웹툰과 만화를 위한 프리셋이 존재하기 때문에 너무 편리하게 세팅이 가능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 특징은 벡터 레이어입니다. 레스터 레이어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인 기본 레이어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픽셀 단위의 레이어입니다. 그냥 이 레이어만 있어도 그림을 그리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다만 픽셀 단위의 레이어는 확대했을 때 픽셀이 보이면서 화질이 저하되어 보이게 되죠. 반대로 벡터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픽셀이 아닌 벡터 형식의 선을 그리는데 특화된 레이어로 확대를 해도 픽셀에 비해 깔끔한 느낌을 보여주고 레이어가 선 데이터를 기록해두기 때문에 선의 수정이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선의 모양을 바꾸거나 굵기를 조정할 수도 있어서 스케치 레이어로 많이 사용하는 레이어죠. 색 채우기 같은 기능은 벡터 레이어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벡터 레이어를 기반으로 스케치를 할 경우에는 선의 수정이 자유롭기 때문에 깔끔한 선을 따기 위한 만화나 웹툰, 건물 그림 등에 활용하면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외에도 레이어 혼합 모드나 클리핑 기능, 명도, 채도, 밝기 등을 변경 가능하며 직선, 곡선, 사각형 등 도형 툴 또한 다양한 형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애니메이션 제작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전문 애니메이션에서부터 간단한 움직이는 이모티콘 작업 또한 가능합니다. 저장 방식 또한 JPEG, PNG, PSD 등 다양한 포맷을 지원하기 때문에 PC 버전의 클립 스튜디오는 물론이고 포토샵에서도 추가로 작업이 가능한 점은 매우 유용한 기능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까지 클립 스튜디오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는데 갤럭시 탭에서 클립 스튜디오를 사용하면서 좋았던 점은 먼저 PC 버전의 기능을 모두 그대로 옮겨왔기 때문에 정말 너무 많은 기능이 안정적으로 구동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해상도를 2800, 1700에 300dpi로 그렸는데 그림을 그리는 도중에 프로그램이 튕긴다든지 버벅거리는 현상 또한 느낄 수가 없었으며 전반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브러쉬의 사용감이 매우 훌륭했으며 자연스러운 색 혼합으로 명암을 또렷하면서 부드럽게 표현하기가 정말 편리하고 좋았습니다. 단축키도 거의 모든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매우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는데 브러쉬, 지우개, 색 혼합, 브러쉬 크기 조정, 색 추출 등 몇 가지 주요 단축키만 사용해도 불필요한 클릭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작업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갤럭시 탭에서 사용 가능한 키보드가 있으신 분들은 꼭 단축키를 함께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아쉬운 점은 솔직히 이 그림을 그리면서 딱히 느낀 건 없었지만 그림을 다 그리고 추가로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보면서 느낀 건 3D 모델링 소재를 사용할 때 프로그램이 다소 무거워지면서 버벅거린다든지 글꼴을 지원하는 게 한정되어 있어서 사용자에 따라서 자주 사용하는 별도의 설치가 필요한 글꼴은 사용할 수가 없다는 점이 단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장을 하고 클라우드 기능을 활용해서 PC에서 마무리 작업을 추가로 해줘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프로그램이 유료이다 보니까 그림을 직업으로 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서 사용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PC버전처럼 일시불 방식이 가능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 점이 어쩌면 가장 아쉬운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그림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으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클립 스튜디오 4 갤럭시 탭으로 이렇게 일러스트를 하나 그려봤는데요. 저는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이었어요. 태블릿을 들고 다니면서 어디서든 클립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집에서는 클라우드 기능으로 PC버전을 이용해서 완성도 있게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막 이 프로그램을 알아가는 단계였기 때문에 얼마나 더 놀라운 편리한 기능들이 있을지는 좀 더 사용해봐야 될 것 같지만 첫인상은 솔직히 갤럭시 탭에 있는 다른 어떤 드로잉 프로그램도 감히 넘볼 수가 없는 최고의 프로그램이 아닐까 싶었어요. 6개월 동안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갤럭시 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꼭 체험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부쩍 추워진 날씨 모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태바트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